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또 소망을 가지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어떠한 기회를 통하여서 미국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에서 15년 전, 10년 전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는 뭐한두 명으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여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뭐 7개 지역인가요?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부흥한 젊은 교회, 또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책을 내고 성경 공부 교재를 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서클 기도라고 할수 있을까요?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듣고 그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가 따르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어떤 중간 시대에 어떤 한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그 뜻을 위하여 말하고 전하며 살아간 삶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의 교회도 어떻게 부흥이 되어졌는가. 서클, 그가 워싱턴 DC 그 지역을 서클을 돌면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서클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금 그 지역을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나와 저렇게 다른 신앙을, 다른 모습을, 다른 기도를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정말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서클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입니다. 물론 이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나의 뜻이 나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한다라면은 그것은 헛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탄이 응답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누구입니까? 곧 인간입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기도를, 죄인의 바람을, 죄인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왜곡되어질 수 있는, 나는 미혹이 되어질 수 있는 미흡한, 부족한,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냐 구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자기 만족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 사람, 인간의 이름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어지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직 완전하신,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죄를 세우는 일입니다.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헛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시는, 드러내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완전한, 거룩한, 흠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에 또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정말로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루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흠 있는, 완전하지 못한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세워나가고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하신, 거룩하신, 완벽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분명하게 다른 기도, 다른 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또 정말 뭐 지금 이 새로운 목사도 말하는 그것도 뭐 번영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이머전 처치라든지 아니면 그 구도자의 뭐 기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자기입니다. 인간의 뜻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유익한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구별해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시작이 조금 뭐 비슷하기도 하고 뭐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 두 가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는 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내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과 오직 하나님, 내 것은 전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전혀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그 삶, 두 가지 삶에서 벌어지는,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을 살펴보면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위에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 수를 불리기 위하여 겪는 그러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만을 외치고자 할 때 당하는 어려움인지, 우리는 그 어려움의 내용을 살펴볼 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5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래야 될, 원해야 될,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될, 충만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세상에 충만하고 높여지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모든 입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높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삶을 살펴봅시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정말 모든 이름 가운데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이름, 나의 만족,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높여지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를 맺고요.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아니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나의 만족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래서 좋을 땐 좋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그에게 관심을,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를 높여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로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내가 어떠한 부류에 있는지,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외치면서 그것이 높여지길, 그것이 자랑되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